창문 너머로 지금 산이 쭉 보여요. 맑은 날보다 오늘같이 조금 비도 내리고 흐린 날에 산을 보니까 훨씬 더 운치 있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20개층, 총 15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3룸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간석 오거리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위치이고요. 간석 오거리역이 인천의 중심부잖아요. 그래서 인천 어느 지역으로 가든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수IC도 가까워서 고속도로 진입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차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지하 4층까지 지하주차장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자주식이랑 기계식 합쳐서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의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 이제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보면 총 4칸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용모 점검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선 안 보이실 텐데 일괄 소등 스위치도 벤치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투명 유리와 불투명 유리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의 복도가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랑 안방이 있는데 메인 욕실부터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일단 자루형으로 바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깥쪽부터 보면 변기, 반달이 세면대 있고요. 위쪽으로 선반이랑 코너 선반 두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에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닥 색감도 무게감이 있어서 관리하기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첫 번째 방,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룸이기 때문에 세 개 방 중에서 가장 널찍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명은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닥 자체가 상당히 반듯하면서 널찍하다 보니까 큰 사이즈의 침대를 비롯해서 나머지 여유 공간에 추가적으로 가구들, 원하시는 가구 비치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 안방이니까 욕실도 있어요. 자, 서브 욕실은 뭐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내부 시설은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있고요. 샤워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큼직한 선반도 있으면서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슬라이딩 거울장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 가까이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 그리고 욕실까지 봤고요. 이어서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두울 것 같은데 여기 원래 되게 밝은 집이거든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곳이 좀 고층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힘이 없이 굉장히 트여있는 시원한 전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벽지라든가 바닥, 뭐 천장까지 전부 다 좀 밝은 분위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소파월부터 살펴보면 소파월은 4인용 소파를 비치하시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조명도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교환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TV월은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면 직부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멋진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맞은편 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일단 아일랜드 식탁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곳에다가 놓고 활용을 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깔끔하게 일자형 싱크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을 지나면 싱크볼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식기 건조대도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 주방용품 수납하시기 적당할 것 같고요. 오픈형 매립장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안성맞춤이면서 그 옆으로 냉장고 자리까지 알맞은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주방이었고요. 심플한 주방 옆으로 두 번째 방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일단 면적은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지금 싱글 사이즈 침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면적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취미방이나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이 있는 방은 아니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시면 여기를 침실로 활용을 하시기에 적합한데
창문 너머로 지금 산이 쭉 보여요. 맑은 날보다 오늘같이 조금 비도 내리고 흐린 날에 산을 보니까 훨씬 더 운치 있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생활을 하면 되게 정신이 맑아질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고요. 내부 면적만 보면 여기도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고요. 천장 조명 전부 다 LED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랑 뭐 면적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족 세대원이 적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다용도실은 보일러실이 철문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면적만 보면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랑 콘센트 있으니까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하시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나 있으면서 여기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날씨에는 확실히 밝은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도 적합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